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어제 금감원이 코픽스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나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코픽스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픽스는 지난 2010년 2월에 도입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로 국내 8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특히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가계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코픽스 지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금리도 올라가죠. 그런데 지난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실제보다 0.01%포인트 높은 1.78%로 산출돼 무려 37만 5천 명이 총 12억 2천만 원 규모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는데요. 과거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2015년 5월 16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금리 변경을 한 대출자들은 실제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낸 건데요. 금감원은 올해 12월 중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코픽스 금리 산출 오류가 지난 2015년뿐 아니라 2010년 이후 3차례나 발생했지만 전국은행연합회 검증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